특정 가수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누구예요? 있지 혹시 모르세요? 달라달라 달라달라 자기소개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대 다니고 있고 군대 아직 안 갔다 온 21살 길유창이라고 합니다. 유창하다 할 때 인스타도 그래서 훈련시 아 항공대 다녀요? 네, 지금 항공대 다니고 있어요. 아, 저는 항공대 떨어졌거든요. 옛날에. 아, 그러면은 여기가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덕양구 쪽에 네. 이제 살고 계시고. 그러면은 왜 여기 고향 쪽에 살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학교 때문에 버스 타고 하면은 한 20분이면 학교 가니까. 아, 좀 애매하지 않아요? 이왕 나가서 사는 거 학교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로 가면 되지 않아요? 아, 이게 학교 근처는 좀 저희 학교 좀 주변 아무것도 없어요. 아, 혹시 그건가? 그 고속도로 옆에 가다 보면 있는 그거? 아무것도 없긴 하더라고요. 덩그러니 학교 하나 있고 놀려고 나와도 이제 홍대 또 지하철 타고 가고. 아, 그래서 거기보다는 조금 주택가이고 이제 네. 번화가인 이제 이쪽에 와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학교를 다니고 계신 그죠? 무슨 과예요? 저는 기공학 전공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파일럿이랑은 좀 별개예요? 네, 저희 학교 이제 운항 있고 다음에 공대 경영 하나. 남자밖에 이런... 없겠구나. 어휴, 떨어지길 잘했다. 아, 그러면은 본가가 혹시 어디예요? 인천. 아, 인천에서 여기까지 통학하기엔 조금? 애매해가지고. 얼마나 걸려요? 그냥 넉넉 잡아서 2시간 전에 출발을 해요. 시험을 보더라도 왕복 이제 4시간을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면은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오, 나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2학년이면은 작년 1학년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요? 지금은 가고 있어요. 과목 몇 개만 가고 그런데. 아, 또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고 그래요? 아, 좀 얘기 좀 해줘. 나는 대학생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요. 실습하는 과목들, 뭐 실험 네. 과목들도 있고 아니면 직접 가가지고 프로그래밍 다뤄야 되는 거 아~ 그런 거는 학교에서 하고 아닌 건 이제 온라인으로 하죠. 그래도 좀 동기들도 보고 그랬겠네요? 저 작년에 동아리를 해가지고. 동아리는 또 만나서 또 해요? 이게 작년에 그 딱 50명대쯤에 이렇게 했을 때 동아리 활동을 이제 슬슬 했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좀 하면서 동기들 많이 친해지고 같이 동기들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친해졌었죠. 아, 좀 너무 라떼 같기는 한데 1학년이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이놈이 코로나 때문에. 여기가 이제 첫 자취인 거죠? 그죠. 어때요? 대학생으로서 뭔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자취하면서 살아보니까 되게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일단은 혼자 있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나와서 살면은 다시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인천에 살 때랑 뭐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얘기를 못 하는 게 저는 아 그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네. 덕양구에서는 여기 저희 집에서만 있고 학교 갈 때 두 군데만 다니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세이브 포인트 같은 거네요. 베이스 캠프. 아, 베이스 캠프 같은 이제 담아서 되게 좋은데요? 딱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살고 계시니까 주의 뭐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기 집을 구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 가격부터 봤고요. 그리고 사실 그거 말고는 별로 살만하기만 하면 된다. 아, 여기가 월세인가요? 네, 저 월세요. 얼마예요? 인간지표. 아, 이거 이제 안 하려고요. 아, 그거 요즘 너무 하락장이라서 이제 안 하려고. 보증금 여기는 얼마 정도예요? 여기 300이요. 오, 300. 수도권에서 300 진짜 오랜만에 봐요. 반지하 제외하고. 어, 얼마예요 그럼 300에? 32요. 오, 괜찮은데요? 네, 괜찮아요. 아, 그 썸네일 좀 뽑히겠는데? 아, 300에 30이면 진짜 괜찮다. 왜냐면은 사실 그 정도 금액은 수도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월세도 그렇고 이제 보증금도 그렇고. 그렇죠. 그럼 요런 곳은 이제 관리비라던가 그런 게 얼마나 나와요? 원래 지난달까지가 1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들어오니까 갑자기 5,000원 인상시키겠다고. 아, 2만 원? 그래서 지금은 2만 원. 어떤 거를 관리해 주시나요?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대학생 때는 어쨌든 월세 이제 할 것 같은데 그쵸? 그럼 이제 그 돈을 어떻게 부담하시는지. 월세는 부모님이 해주시고. 아, 네. 아, 간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냥 용돈을 안 받는 이제 뭐 아르바이트하고. 아, 근데 요즘 아르바이트 구하기 힘들다던데. 과외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똑똑한 사람이었군요. 아, 나리가 잘 맞아. 그럼 이제 조금 집을 찍어보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가 이제 현관이죠? 신발장? 예, 원래 네. 있었던 거. 아, 근데 야구를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혹시 어디? 저요, NC. NC? 작년에 우승 하지 않았어요? 그럼요. 근데 NC는 홈이 어디예요? 창원. 아, 그래요? 그럼 야구를 실제로 하시나 봐요. 네, 동아리 야구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포지션이 뭐예요? 저 2루 지금 노리고 아. 있죠. 아. 여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발장이 있는데 그러면은
신발을 이렇게 넣어놓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가 빌라는 아니고 다세대 주택인가요?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좀 애매해요. 다 애매하다고 하시더라. 아, 그럼 혹시 몇 평인지는 알아요? 딱히 안 재봤는데 제가 그냥 센치로 재가지고 저기만 봤을 때 한 네다섯 평. 저기 나머지 뭐 주방이나 화장실 여기 하면 여덟 평 정도 되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어, 이거 소화기를 놓으셨네요? 아니 제가 놓은 게 아니라 들어오고 한 달 정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거랑 다 달아주시더라고요. 소화기랑 저기 화재 경보기 관리해주시네요. 그런 거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집이 복도가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네 여기 옷장? 얘는 원래 있었던 네. 건가요? 얘 원래 저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놔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야구 팀인 거죠? 그죠? 네 다른 대학교랑 막 이게 붙고 이제 그런 건 거죠? 네 어쩌다가 야구의 매력에 빠지게 되신 거예요? 처음엔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도 몇 명 데려다 놓고 계속 야구하고 캐치볼하고 그렇게 아, 하고 놀았었죠. 그래요? 이게 좀 별로더라고요. 이케아에서 샀는데 이렇게 해서 하시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찍찍이로 이렇게 붙여요. 근데 문제가 옷이 이렇게 하면 다 튀어나와요. 보기에 더 별로더라고요. 아 그러네. 이게 그리고 좀 뭔가 다르는 게 될 것 네. 같은 느낌. 원래 봤어요. 얘가 이런 용도로 나온 건가요? 커튼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아까도 금방 보셨는데 잘 떨어져요. 되게. 아... 근데 이거 좀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요? 3,000원 하나에. 3,000원? 접는 것도 쉽지 않죠. 이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친구네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그 보풀 제거기죠? 네.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 다이소. 어때요? 네.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그래요? 써봤는데. 오 이거 진짜 TMI이기는 한데 제가 옛날에 다이소에서 이거 샀었거든요. 근데 이거부터 조그만 거였는데 그때 우연하게 다이소 본사에서 일하는 분을 만났는데 불만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많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나 보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생활하시는 공간. 어, 그럼 주방은 어디 있어요? 주방이 여기에요. 그럼 나는 불량 원룸이네? 그래서 여기 선택한 것도 있어요. 우리보다 좋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일 많이 생활하시는 공간. 여기. 아니 아 주무시는 거. 아 저는 너무 궁금했던 게 그 특정 가수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누구예요? 있지 혹시 모르세요? 달라달라. 달라달라. 달라달라 예쁘기만 하고 매력은 없네. 어 되게 유명하신 분들 아니에요? 제일 좋아하는 분이 누구예요 여기서? 예지. 아 예지. 아 그러면은 이런 굿즈 같은 걸 막 구매를 하세요? 네 여기 와서 사기 시작했어요. 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예요. 그런 뭔가 덕질의 세계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것도 응원봉이에요. 불빛이 안 나오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썸네일 각인가요? 아 예지님이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마지막 러브레터는 예지님한테 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부하시는 이제 책상인 것 같아요. 중3 중3이랑 고1 개념원리 진짜 오랜만이다. 네. 중학교 거 제가 풀 수 있을까요? 아 이 정도는 아 중3까지는 좀 쉽네요. 정답 2번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되게 술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조금 좋아하죠. 집에서 술을 되게 많이 드시나 봐요. 사람들 오면 이제 다 주고. 아, 추천해줄 만한 거 있어요? 이거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 평타는 친다 이런 느낌. 이거 피치테리가 어. 되게 활용도가 많은 아,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복숭아 맛 나는 건데 먹을 수가 없어서 아쉽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무시는 이제 공간? 네. 매트리스나 뭐 침대 같은 게 없네요. 제가 이걸 1년만 살게 될지 아니면은 쭉 갈지 모르니까 군대 때문에. 아 맞네요. 아직 안 갔다. 크크. 아. 아 그러면은 요즘도 보통 1학년 끝나고 가죠? 지금 근데 ROTC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RT 때문에 이제 머리 이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시는. 머리 다 지금 뚝뚝 끊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돌면은 이제 여기가 냉장고 있고. 아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해드시는군요. 네 대부분 해먹죠. 아 왜요? 사먹는 거보다 좀. 아니요 더 들어요. 원래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네. 아, 혹시 뭐 추천해주고 싶을 만한 뭐 그런 거 있어요? 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 항상 이거 하나씩 가져가시던데. 오케이 이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실도 한번 열면은 아 진짜 요리를 해드시는구나. 이게 이제 부모님의 은총. 그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거 화장실이죠? 네. 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수건인가요? 네 수건이에요. 아 이거 아, 수건이 아니네. 아 이거는 네. 아 나는 수건을 되게 밖에다 말리시길래 아 공간을 아, 되게 잘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 전시용 전시용. 아 전시용. 네. 아, 이제 들어보면은 여기가 집이 얼마나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오래된 것 같아요. 화장실 보면은 화장실도 꽤나 깔끔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뭐 화장실에서 뭐 추천해주고 싶을 거나 그런 거 이렇게 있어요? 이거 이케아가 산 건데 괜찮더라고요. 이거요? 네, 밑에. 다 모아놓을 수 있는 거구나. 네, 여기에다가 하는 게 너무 좁은 거 같아가지고 바로 사서 저렇게 했죠. 이렇게 있고요. 이쪽이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뭐랄까 세탁실 겸 주방 겸.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넓다. 저는 이렇게까지 봤을 때 딱 저기까지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안에가 넓네요. 네. 아 저는 아까 그래갖고 어떻게 4,5평 더하기 이 좁은 공간이 8평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예. 이렇게 있습니다. 오. 이런 거는 원래 다 있었던. 아 정리를 잘 하시네요. 오신다고 하길래 열심히 했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1층이죠? 네. 1층에서 사면 조금 불편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와... 왜요? 제가 한 달 전인가? 바퀴벌레가 나온 거예요.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이쪽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나온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지? 하고 일단 잡아서 죽였어요. 근데 또 다음날 되니까 또 한 마리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충격 먹어가지고 저는 원래 살던 데는 개미는 있었는데 바퀴는 없었어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사는 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열었어요. 아 저기 밑에? 네 저보다 오래 살던 분들이시더라고요. 저기 다 이미 정리는 한? 네 다 닦고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살아있는 건 다 뭐 스프레이 이랑 이런 거 해서 죽이고 약 다 사서 붙이고 딱 그 정도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벌레들이 제일 좀 그런 것 같아요. 1층은 아, 아무래도 1층은 벌레들이 좀 들어오기 쉽잖아요. 사생활이나 이런 거는 좀 괜찮아요. 볼 사람 딱히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예지야 사랑해. 있지 많이 봐주세요. 아, 근데 나 궁금한 게 요즘 막 이제 팬클럽을 가입하려면 돈도 내고 그래야 돼요? 아 네 저거 팬클럽 가입하고 받은 것도 한 적이 있어요. 네. 얼마예요 팬클럽 가입비는? 그냥 가입만 하면 이제 25,000원이고 어? 저거를 받으려면 이제 35,000원. 뭘 받은 거예요? 아 앨범이군요? 앨범은 아니고 이름도 박혀있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아 그러네 유창님 이렇게 박혀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주는 콘서트 못 가서 아쉽겠다 요즘. 그죠.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한 끼 줍쇼는 알리오올리오와 감바스였습니다. 맛있게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이 바깥 풍경을 조금 찍어봤습니다. 저는 좀 이런 사람 냄새나는 곳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클린하고 피한 유튜버 자취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한테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